그러면 어머니께서 황태나 이 코다리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어느 정도, 몇 가지 정도 될까요? 종류로 따지면. 글쎄요, 제가 거의 꽤 많아요.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런 게 예. 많은데 한 다섯 가지 정도? 오, 사실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. 아, 잠시만요. 카메라 세트하고. 어머니. 맛있겠다. 근데 왜 이렇게 잘해? 오늘 어머님 그러면 코다리 강정으로 제가 생일상을 그냥 먹는 거 축하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소스를 먼저 뿌리세요? 예, 소스를 네. 이렇게 불에 좀 네. 담궈야 돼요.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코다리 강정을 해서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? 원래 어머니가 이렇게... 개발하신 거예요? 아니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. 예. 네. 아저씨들 계신 분들 사람들은 또 좋고. 여기 주로 이 황태와 코다리는 네. 알코올 해독 작용에도 좀 많이 네. 좋은가 봐요. 저희 사장님께서도 네. 알코올 해독 능력을 강조하시더라고요. 넣어주세요. 예. 우유 한번 넣어볼까요? 오우, 비주얼가. 다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이 우리 그 동네에도 보던 그 양념 통닭 비주얼인데 냄새가 땅콩. 진정한 이 강정의 비주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맛있겠다. 예. 촉촉하니까 벌써 다 끓인 거예요. 한번 맛을 한번 보실래요? 예. 저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사실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온 지 2분 만에 코다리 강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이쪽에 비주얼을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안에 보실까? 코다리 그 통통한 살들이 이게 반건조된 상태인 거죠, 그러니까. 그러니까 더 쫄깃한. 이게 말이죠. 겉에는요. 예. 겉에 딱 들어갈 때 우리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초딩 대표 지원이 형을 비롯한 그 모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딱 맛인데 들어가서 씹어서 안에 코다리 살을 느끼는 순간 어른 입맛을 확 변해요. 정말 그 코다리만의 그냥 맛이 확 나네요. 언제 먹어요? 아니. 정말 아이들과 어른 입맛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. 우와! 제가 한 입 딱 먹여드릴게요. 너무 고생하셨는데. 고맙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맛이 어떠세요? 남이 해주신 것처럼 너무 맛있죠? 진짜 맛있죠? 서울에서 거의 뭐 다 아는데 서울에서 잘 모르거든요. 네, 처음 들어봤는데 빼떡이라는 이름이 요걸 빼딱빼딱 쓸었다고 빼떡이야. 빼니까 다른 거 없어. 그래가 한 20분만 끓입시다. 아 20분을? 예예. 예. 압력밥솥에 압력밥솥에? 예.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이제 동치미. 맛있다. 동치미 다 내가 공부하잖아. 공부하면 그때는 전기불도 없을 집이 많아서. 아, 그렇죠. 응. 그러면은 촛불, 안 그러면 램프불. 네. 그거 켜놔놓고, 그것도 많이 먹으면 머리 야단맞아. 귀하니까. 귀하니까 동생들 줘야 되고. 살짝, 고양이처럼. 가다 소리 안 나게. 네. 하다가 뚝뚝 해보면, 다리에 있는 친구들 이제, 누구? 우리 이제 안방에서 할머니가 누구? 이래.